시중 은행권에도 연말 감원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한국 SC은행이 1,000명 규모의 대규모 희망 퇴직에 돌입한 가운데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임금 피크제 적용자를 대상으로 조만간 임원 감축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보도에 임명찬 기자입니다.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비대면 거래 증가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은행권이 저마다 몸집을 줄이고 있습니다. 한국 SC은행은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 만 40세 이상, 10년 이상 근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 퇴직을 접수합니다. 인원 감축 목표는 약 1,000명으로 전체 직원의 5분의 1 수준에서 대규모로 진행됩니다. 한국 SC은행이 이처럼 대규모로 인력을 축소하는 배경에는 실적 부진과 더불어 오는 2018년까지 직원 1만 5천 명을 감축하겠다는 영국 SC그룹의 글로벌 구조조정 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KB국민은행도 다음 달 임단협이 끝나는 대로 임금 피크제에 해당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 퇴직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대상 규모는 약 400명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도 각각 연초와 연말에 희망 퇴직 신청을 받고 있는 만큼 조만간 인력 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신한과 농협은행은 내년에 처음으로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면서 퇴직 규모가 예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시중은행들의 이 같은 인원 축소 움직임은 정부의 성과주의 도입 압박과 산업계 구조조정 추진, 여기에 연말 인사와 맞물리면서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강도가 세게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필요성이 좀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니까 사실. 금융생태계가 모바일 중심으로 급속하게 이동하면서 은행권을 중심으로 고임금자를 대상으로 한 인력조정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명찬입니다.